오늘은 확신을 드리는 인생이 되라. 옆 사람한테 시작. 확신을 드리는 인생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으로 충만한 여름날.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내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을 아시지요? 그의 말년에 보면요, 귀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작곡가에서 청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파서 시골로 향했습니다. 숲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곡이 바로 유명한 환희의 찬가입니다. 환희. 바로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작곡가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환희의 찬가를 연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가를 연주하는 시인을 만납니다. 그럼 이 시인이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인격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격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고백하고 싶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우리 집은 언제? 시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수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자, 임마누엘의 연결끈이 끊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도 영도 육체도 보호하십니다. 전인격적인 마음도 영도 육체도 전인격적인 편안과 기쁨으로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안에서 시인은 안전히 살 일이니 안전히 살 일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안전히 살리니. 시작. 라고 고백합니다. 옛날 고대의 유목민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목초지나 오아시스를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이것저것을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수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유일하게 장막을 칠 수 있는 영혼의 초장이요, 참 만족과 안전이 살만한 오아시스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를 좀 떠올려보십시오. 그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은요 암담하고 어려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요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꽉 다.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가나안 족속과 썰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고 또한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불안했어요.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이 그토록 튼튼하고 높아 보이느냐?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작.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나는 우주의 통치자여. 모든 만물을 내 뜻대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장대하고 무기가 강하다 해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저들보다 훨씬 강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은요, 오늘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우, 험한 세상이에요. 두려운 시대예요.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쩌라. 어떤 자리에서? 두려운 자리에서 일어나라. 확고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는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돕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라는 뜻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세상이 나를 잡아당기고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달려간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달려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가 달려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강하신 우리 아버지를 인하여 나도 강해집니다. 정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니 우리의 모든 한계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승리하시니 오늘 나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를 의지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태양이 멈추고 지구에 자전이 멈췄습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심판의 우박이 대갈통 같은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함께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자라난 포도 열매와 곡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세계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사실 우리 조용히 묵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잘나서 건강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수 없는 원수들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가지가지 악한 방법으로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했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싸워주시고 앞에서 싸워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 눈 달린 분만 손들어 봐요. 아무도 없죠. 뒤에서 공격하는 원수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싸워주셔요. 다 막아주시고. 응? 지금까지는 사방의 대적이 나를 둘러싸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대적을 쫓아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성령의 검을 들고 천명의 사탄을 쫓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역사는 사단아 썩 물러가라. 아멘. 염려는 사라져라. 아멘. 두려움은 썩 물러가라. 아멘. 질병의 사자는 묶음을 받을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두려움에 떨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호흡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며 부흥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염려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아주 오랜 시간 머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의심의 구름은 사라질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아우, 사람 마냥 의심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그냥 육신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하겠음 따라 말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는 거야. 왜? 그대로 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야단도 치고, 자식 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그러면은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요. 아멘.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의심이 많어.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손 붙잡고 갈 때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요.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은혜의 태양이 쫙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풀 속에 이렇게 딱 풀 속에 요만한 꽃단순이 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작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찍었는데 와, 작품이 나왔어. 그 찍는 순간에 빛이 쫙 비치니까 그 숲속에 숨겨있는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지금은 내가 볼 때 어둠이 여러분 장막을 친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빛이 쫙 들어가서 오늘 영상도 찍지만 하나님의 카메라에 착가닥 찍힌다.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지지고 공상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쁘게. 아멘. 그러면 오늘 의심의 구름이 사라진다. 아멘. 어떻게 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의심이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비는 막 쏟아지는데 우산도 안 쓰고 저는 정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 뭐 찍어야 돼요. 비가 그치고 구름이 싹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머, 거짓말같이 싹 사라지는데 구름이 살짝 있어. 그 순간에 사진을 찍으면 또 작품이 나와. 오늘 다 주님이 여러분을 착하닥 찍는다. 와, 오늘 은혜의 태양빛이 비춰진다.
나의 평생의 평강과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북아프리카에서 성도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던 프레트링 논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언덕과 골짜기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게 되었어요. 그는 지친 나머지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한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움이 바라보았습니다. 몇 분쯤 지나자 그 작은 거미가요, 동굴 입구에다가 멋지게 거미줄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미가 동굴 입구에다가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는 잡으러 쫓아왔던 사람들이 동굴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곧 동굴 입구에 쳐 있는 거미줄을 보고서 거미줄이 뜯지 않고는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놀라는 동굴에서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날 거미줄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지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원이 예쁘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 거미줄이 비단 마냥 쫙 거미줄을 쳤는데 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에 착착 찍었는데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와. 여러분 옷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시줄과 날줄로 다 옷감을 만들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누가 봐도 여러분이 아름다워야 돼. 세상 거 이쁜 거 아무리 치장해도 그 얼굴 보면은 이쁜 게 없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인인 것 같지만 세상에 좋은 것 다 입어도 그 얼굴은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 현상이야.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지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오늘 하나님께 맡길 자다. 그분을 의지할 자다. 아멘.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평생 함께 하실 겁니다. 고난의 날에도 절망의 때에도 승리의 찬가 감사의 시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본문 속의 시인이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본문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인은 주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은 단 5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해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43년 동안 복음 전했지만 앞으로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요. 5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도된 자는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첫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생명의 길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셔요. 내 생명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미리 쓸 것도 준비하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까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시인이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선이 올바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누구 앞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선 엉뚱한데 앉아서 주 앞에, 누구 앞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와, 환난이 물러가니까 기쁘죠? 주 앞에서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데 앉아가지고 한탄하고 울고 불고. 우리나라 성경은 주의 앞에는 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주의 얼굴 앞에서, 시작, 주의 얼굴 앞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서 있기를 기뻐했어요.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설지어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설지어다. 아멘. 현실을 바라보면 수월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눈을 돌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그곳에서는 항상 충만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주 앞에 어떻게 하라고? 주 앞에 얼굴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며칠 전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에 밝은 보름달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두운 밤이었지만 달은 밝게 저의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달이 이렇게 밤에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은 어두운 밤에도 달을 빛나게 비춥니다. 태양이 비춰줘야 밤에 달이 떠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어두운 고난의 밤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멘요.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둠 밤에 빛 되신 주를 바라봅시다.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충만한 기쁨으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구약, 신약 합쳐서 8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 시편 84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얼마나 고려했던지 성전에 자유롭게 날아가던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로 주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제임스 구스타프소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의존 감각이 있어야 한다. 혼자서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감각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감각 살아날지어다.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 나고 한숨 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 안에 즐거움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여호와께 영의 방향을 고정할지어다. 나가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부활의 소망.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는 이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주의 권능이 임한 장소 또는 주가 계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주가 계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즐거움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즐거움입니다. 다양한 즐거움. 각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는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와 바울은요 이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제3일에 부활하셔서 오늘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죽음의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 세계까지 가야 돼요. 부활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제3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의 날을 소망으로 견디며 이겨냅시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야 실패. 주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없도다. 그럼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집착하게 했던 모든 헛것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헛것을. 교만도 버려야 돼요. 부활의 주 예수가 내 중심에 오셔서 거룩의 책집과 말씀으로 염려와 낙심, 불안, 상처, 집착, 질병의 허물을 다 쫓아내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요. 그럼요. 그래서 모든 죽은 것들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넘칠지어다. 주여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지어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꽉 채우세요. 주여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굳은 살처럼 붙어있는 모든 헛된 것의 허물을 벗겨나게 하옵소서. 굳어졌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던 모든 집착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틀이나 볼로스의 책 꽃들에게 희망을 여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벌레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개를 간지를 원하면 돼. 하나의 에벌레는 에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럼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응.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이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하고는 다르단다. 두려워 말고 어제까지 입고 있던 헛된 허물을 벗어. 벗으라고. 나비가 될 거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초장을 기쁨으로 날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